예, 36장은요, 이제 예물들이 일꾼들한테 전달되고, 이렇게 26장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성막 겉에를 이렇게 만드는 그 일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능과 또 자원하는 마음이 필수 요소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성소에 필요한 그 예물들, 그 재료들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7절까지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그 후에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는 성소를 덮는 막과 그 위를 덮는 덮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6장에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은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지의 이렇게 덮개 말하자면 첫 번째는 제1휘장, 제2휘장 그리고 그 2휘장을 덮는 덮개 그리고 제일 위에 그 웃덮개를 해가지고 네 겹으로 만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1휘장에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만든 그렇게 짜서 만든 제1휘장을 덮고 그거보다 약간 더 크게 제2휘장에서는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습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염소털이 나오기 위해서는 염소가 죽어야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 희생된 모든 염소들, 그것을 이제 그 덮개를, 그 성막을 다 덮을 정도로 많은 염소털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염소들이 희생되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우리가 그때 그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배실은 흰색입니다. 그 색깔마다 다또 상징하는 것들이 예수님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마다 또 다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우리가 그 휘장들마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도 마찬가지로 1휘장, 2휘장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것은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이라고 했는데요. 붉게 물들였다고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피지요, 피, 보혈.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웃덮개, 해달의 가죽인데요. 해달은 폭풍과 모래바람, 사막에서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제일 웃덮개가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환란과 핍박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처음 갓난아기 때부터 그런 핍박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외부의 환난과 핍박, 모든 시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담담히 이렇게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것도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1휘장, 조금 더큰 제2휘장, 그리고 제2휘장까지는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것까지 자세히 뭐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알고 할 적이는 아니지만요. 그 덮개도 제2휘장보다 더큰 덮개, 그리고 또 웃덮개는 당연히 이제 또 덮개보다도 조금 더큰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네 겹으로 만든 그 휘장 이렇게 덮개로 그 성막을 덮으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거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와 재료, 색상, 그리고 배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구속의 그런 도라고 할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까지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6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라 했다는 지시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이제 성막을 세우기 위한 동서남북의 성막을 세우기 위한 지금 덮기 위한 그 밑에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 성막을 세우기 위한 널판, 그리고 그 널판을 만들으라는 지시인데요. 그리고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널판은 조각목에 제가 그걸 아카시아 나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씌웠던 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 또 이렇게 불변성과 비중성, 그런 성막, 그런 금이라는 것이 불변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성막의 위엄과 불변을 이 조각목에 씌운 금이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부터는 그 성막의 벽, 이게 동서남북에 세운 그 벽입니다. 그 성막은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그 성막은 동서남북에 그리고 여기 25개, 그리고 여기 입구에는 25개까지 아니고 그 3분의 2가 차지하는 넓은 문으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그 널판을 세우고 그거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렇게 띠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형식으로, 그리고 그 받침은 이렇게 은받침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35절부터 38절 끝까지는 이제 그 지성소 입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우리가 그 저기 성소와 지성소에 이렇게 그리면 다 아시잖아요. 그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께서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을 공부할 때도 그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가까운 곳에서 들려진다 해가지고 휘장을 바로 앞 사이에 둔 그곳에 분향단을 설치했다고 우리가 그런 거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휘장에는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했는데 그 바로 너머에 있는 시은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천사들을 수놓는, 그룹이 천사거든요. 그런 걸 수놓아서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세울 기둥, 내 기둥을 만드는 내용이 35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저는 이 처음 시작 부분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각종 이 예물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재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일이 진전되지 않으니까 이제 특별 광고로 이제는 됐다고 충분하니까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부탁을 하는, 특별히 좀 광고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말 재물을 많이 갖고 나왔긴 했지만 이렇게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헌신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버지니아 교회에 출석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지난 몇주 전부터 파트락을 이제 재개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번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팔락의 의미대로 이제 집에서 각자 조금씩 반찬들을 챙겨오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밥을 하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점심 팔락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요, 당번을 정해서 할 때보다 이 요새가 더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져오겠지가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준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자는 마음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어김없이 이렇게 정말 풍성한 안식일 점심이었는데요. 너무 많이 차려놓으셔가지고 저는 마지막 반찬까지 이렇게 제 접시에 다 떠넣지도 못했는데 담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몇 가지는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카톡으로 광고가 왔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50 플러스 그분들 따로, 그리고 이제 저기 뭐냐, 3040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는 50 플러스가 준비를 한다고. 우리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출애굽기 36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가지고 이 36장 이 초반의 말씀이 지난번에 이렇게 이게 음식 담을 데가 없네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우리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래서 야, 정말 우리 교회 분들 출애굽기 3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말려야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저 혼자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싶죠. 아, 출애굽기 36장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소에 지으려고 하는데 예물들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말렸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또 이렇게 그 상황에서 막 성경 장수까지 정확히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성경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포틀락 시간에 이렇게 하기가 못하다는 게 조금 약간 씁쓸하고, 아마 제 잘못이겠죠.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그게 그 익숙하지 않아서 하지 못한 저의 잘못일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포틀락을 뜨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재물들이 그 예물들이 모여서 이제 그것을 모세가 담당자들한테 이제 주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 7절 이후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들의 반복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중요할 때 그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하니까 또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상당히 의미심장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소의 모든, 거기에 하다못해 수놓은 모든 것까지도 의미가 있고 쓰여지는 어떤 색깔의 실, 그것도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청사진을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으라는 의미에서 또한번 이렇게 반복하신 것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를요, 약간이라도 바꿀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다면 그것은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만, 모세에게도 그러한 특권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확히 이 일을 수행해야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놓으라고 하는 곳에 그 모양대로 수놓아야 했고요. 그리고 수놓았고, 뭐 금갈고리를 이제 그 1휘장에 보면요, 그 금갈고리를 50개
개를 만들어서 그것도 청색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를 뺀다든지 아니면은 다섯 기둥을 이쪽에 세우라고 했는데 뭐 다르게 세운다든지. 그런데 다섯 기둥을 이쪽에 세우라고 했으면 다섯 기둥을 이쪽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힌 그대로 준행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고 명령을 조금이라도 변경하거나 명령에서 벗어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특별히 더하거나 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개선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감하지 말라고 특별히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2절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신명기를 시작하는 부분에 지금 2세대들이잖아요.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다 죽고, 지금 이 2세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신명기가 거듭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거듭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다시 말하면서 보태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준행하라. 또한번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30장 5절로 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과 6절 말씀. 잠언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썼죠. 솔로몬이 아직은 지금 지혜를 얻고 상당히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 아직은 그 타락하지 않은 때에 현실적인 조언을 잠언에 많이 써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30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가 어떤 것에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근데 이것을 한 사람이 뭐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고 한게적 그리스도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을 변개한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정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려는 정신인데요. 그 정신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러한 정신으로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게 그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을 염두에 두시고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식사 때가 지났고 이제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갔던 거잖아요. 구하러.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걸 좀 드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34절 말씀이신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정신으로 일하신 그것이 양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정말 희망 없는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일이 양식이 되신다고. 그래서 먹는 것보다 배부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보통 그런 표현 쓰지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 유명한 대중가요에 그런 게 있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고. 근데 짜장면이 싫은 게 아니라 짜장면을 먹을 형편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것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배부르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먹지 않으셔도 배가 부른. 그래서 영적으로 양식이 이미 취하여지신 그러한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지상에 계셨을 때의 자세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으로 그다 빨간색이죠.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라서.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하늘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비유들로 하늘을 가르치고 틈만 나면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고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찾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광스럽고 영광이고 자랑스러운 것이 대개가 뭡니까? 우리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요. 12살인데 일요일마다 게임해요. 그러면은 꼴룩 지난번에 두 번째로 이겼더라고요. 아니, 계속 맨날 지다가. 그러면 만약에 혹시 6골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 팀이 이 6골 중에 하나를 우리 아들이 넣었으면 아니면은 어시스트라도 했으면은 내가 엄청 자랑스럽고 영광이고 그렇게 할 텐데. 아니면 우리 딸이 10살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페트롤이라고 한국에서 말하면 선도부입니다. 선도부. 근데 그거를 지금 5학년인데 6학년까지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도부 짱을 하겠대요. 근데 그렇게는 이제까지는 선도부 캡틴을 아무도 5학년을 시킨 적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공석이래요. 자기가 처음으로 5학년인데 캡틴 하는 것을 선생님한테 말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응원해요. 하연아, 네가 만약에 캡틴이 되면 아빠가 여기 스윗 프로그라고 프로즌 요구르트 집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 부른다고. 선도부 전체에 내가 한턱 내겠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선도부 캡틴이라도 된다면 그것은 자랑스럽고, 내 자식이 정말, 정말 프라우드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그러한 일이 되고 내가 영광스러운 일이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하늘을 가르치고 우리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나를 자랑스럽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는 너무나 다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곧이곧대로 했다는 그 말씀에서 나온 건데,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신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말 오픈 와이드 진짜 크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고 그대로 준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가 10장의 끝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보시면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약속이 뭐죠? 우리에게는 엄청 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 하지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벌써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러고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17살인데, 그러고도 30살 되어서야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곧바로 왕이 되지 않고 그 인내의 기간을 통해서 만약에 곧바로 왕이 되었다면 내가 아무런 수고도 모르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그 도망가는 기간 동안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 인내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후의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8절 초반에. 이 37절과 38절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박국은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자꾸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지금 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신명기에서 우리가 요새 교과 공부로 배우고 있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그 2세대들에게 그 계명을 확인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하고 따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많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반역을 하고
유혹의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보면 흔들리고 하는 그런 반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솔로몬 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끊임없이 북방 이스라엘은 아예 계속 악한 왕이지만 남방 유다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다가도 안 돼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3차로 처음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점점점점 망해가는 이야기가 선지서들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1차 멸망 때 다니엘이 잡혀갔는데 그 다니엘이 잡혀가기 전 바벨론이 점령하기 전에 하박국은 쓰여졌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에 1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령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2장에는 2절 지금 인용한 말씀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거든요. 그 2장의 말씀은 뭐냐면 결국 그렇게 갈대아 사람들이 올 것이지만 그 세력들이 약해져서 해방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몇천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38절 후반부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 하면서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인내와 인내하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영신처님은 우리 체험적으로 알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 정말 생활 속에서 곱씹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 미주 전체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어떤 그것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세미나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체험적인 믿음을 갖는 그것은 제가 생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이 인내의 기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지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인내심의 부족이고 이기심뿐이지만 정말 하루에도 12번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한지 내 스스로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한 번도 내가 내 표정이 어떤지 알아요. 그러면서 하면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더한번 밀려와요. 사단은 그렇게 다시 한번 나를 공격하는 거죠. 봐라, 너 모습이 어떤지. 그러면서 네가 무슨 이렇게 다시 한번 나에게 공격하는 그 공격이 나에게 느껴져요. 음식을 땅에 흘리면 과자 같은 거 흘리면 막 괜히 아까우니까 막더 비비는 거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괜히 그렇게 내가 한번더 화를 내서 내가 그럼 내 자신이 보여지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내가 결국 나는 그래 나는 이거밖에 안돼 하는 그 자괴감 때문에 한번더 그냥 화를 내버리는 그런 이런 모습을 나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그러한 속삭임을 하는 사단에게 우리가 진다면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완전히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때한번더저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한번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한번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한번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습은 그런 것,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함으로써 그럴 때 지금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오직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침륜, 어둠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그 오직 한 가지 믿음,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어둠에 있지 않고 침륜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있지 않고 믿음을 가졌던 선조들이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아무튼 10장에서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출애굽기 36장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2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또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을 차례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것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믿음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